한미 동맹, 한미 연합 훈련 오픈들도 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가서 계속 이제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.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행사를 목적으로 한 부대에 가다 보니까 이제 행사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제가 제일 특별하게 했던 거는 훈련으로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갈아서 만들고 막 혹한기라고 해서 산에 있는 거 말고 그리고 안 그래도 그 작년 국군의 날 작년 국군의 날 때 군대 얘기 시작했구나. 아, 지금 군대 얘기 자연스럽게 지금 누가 들으면 10년 있는 거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슬슬 나오게 되네요. 군대 얘기가 뭔가 크게 느낀 거는 그 입대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되게 만났던 사람들만 이렇게 챙기게 되고 막 그냥 게임 좋아하니까 막 게임 생각뿐이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막 갑자기 막 평상시에 봤던 이런 일상들이 되게 소중해지고 어 그래 맞아 아름다워 맞아. 보이고 그래. 나라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와 애국심이 생겼다고? 애국심이 너무 생겼다.